볼까요? 손을 넣는 곳이 여기 있네.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도서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고 자, 부조르노. I'm going to the Termini station. Uh-huh. Do you know where can I go the bus? Bus stop is the principal street. So you have to cross the street. Cross. Go in this direction. Uh-huh. 2 minutes walking, there is a bus stop. Ah, okay.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로마의 겨울 아침입니다. 제대로 된 콘텐츠를 하나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투어를 시작을 해서 스위스를 거쳐서 밀라노 피렌체 경유하고 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저는 다 취소하고 한국 대사관을 가는 길입니다. 아, 쌀쌀하네요. 역시 지금 1월이거든요. 평일 출근하는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이네요. 버스를 타고 메트로를 타고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버스에서 내렸고요. 메트로를 갈아타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로마 중앙에 있는 테르미니로 옵니다. 티켓을 사고 전철을 타야 됩니다.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동이 되거든요. 영어로 선택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전철 타던 게 되니까 힘들어. 손을 넣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티켓은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전철이 왔는데 지금 있는 곳이 여기는 로마의 중앙역 테르미니역입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을 찾으러 찾아가는 중이라서 테르미니역에 내려서 리퍼블리카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타고 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교통을 이용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cuse me. Are you going to Via Barnaba Urinani? 우리 아니? 네. 이거 코리아 엠버시 30. 대사관들이 보통 모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아.
프렌타. 제가 이탈리아 대사관을 오게 될 줄이야. 여기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녕하세요. 기다리다 들어가면 됩니다. 예약이 되어 있긴 한데. 아,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네네네. 아, 그래도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에서 아웃. 잃어버리기 전에 택스 리펀 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상관없이 택스 리펀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기금전권을 보면은 추가 기재라는 거를 하시면 네. 옛날 잃어버린 기금전권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5불 정도 신청하시면. 아, 예전 여권분을 넣을 수가 있다고요? 아. 아, 그렇게 그러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이요? 네. 나 지금 한국 가서 다시 만들어야 돼. 오늘 들어갈 때 혹시 작업 수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안 돼. 그럼 다 될거죠?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경찰서를 가서 분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네요. 돈도 잃어버려 봤고요. 큰 캐리어도 결과적으로는 찾긴 했지만 비행기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 소매치기는 몇 번 당하긴 했었죠. 여권은 지금 잃어버린 게 처음입니다. 십몇 년 만에. 코비드 이후에 유럽에 있는 소매치기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열정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벌었던 거를
만회한다고 서유럽 쪽에 최근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되네요. 경각심을 잃지 말자. 저는 지금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도서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고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6시 좀 안 돼서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손님들 출발하는 거 도와드리고 바로 대사관으로 나왔습니다. 대사관이 바쁠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여권을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왔나 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한 240m 남았다고 합니다. 뭐 구글 지도가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낯선 길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죠. 경찰서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카페 한잔 하고 저녁에 다시 저희 팀은 오늘 저기 남부 폼페이, 나폴리 그리고 까프리 투어를 내려가서 낮에 합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녁 시간쯤에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걸어서 한 8분, 9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경찰서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겁다. 본조르노. 아. 분실 신고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싸 레고 안녕. 아, 이곳이 바로 로마의 휴일 오드리에뻔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유명해진 스페인 광장에 있는 계단입니다.